이 양복은 조선 중기 때 명신으로 어려서부터 장난이 심하고 담대하며 기지가 뛰어나 수많은 일화들을 남겼다. 이 항복은 아버지 이몽양이 58세 때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는데 태어나고 사흘 동안 울지를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행여 아이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던 중에 그 집을 자주 드나들던 박견이라는 점쟁이를 불러 점을 쳐보게 하였다. 박견은 한참 동안 산통을 흔들더니 느닷없이 어린아이 앞에 넙죽 엎드렸다. 그리고 이 아기는 자라서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충신이며 만인을 구제하는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말했다. 과연 점쟁이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는 성장하면서 백옥과도 같은 얼굴을 갖게 됐으며 지혜롭고 총명하였다. 이 항복이 서너 살쯤 되었을 때 유무가 그를 데리고 우물가 근처에서 놀다가 그만 깜빡 졸고 말았다. 그때 어린 이 항복이 우물가로 가 우물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도 유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졸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유모의 머리를 작대기로 때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어린애를 돌보지 않고 하고 호통을 치고 사라졌다. 유모가 놀라서 깨어나 우물에 빠질 뻔한 이 항복을 끌어안으며 속으로 감탄하였다. 이 항복이 우물에 빠졌다면 유모 또한 죽은 목숨일 텐데 꿈속 노인이 두 목숨을 살린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 작대기로 맞은 곳이 밤톨만큼 부어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유모는 사당을 정리하다 꿈에 본 할아버지 영정을 보았고 그분이 이 항복의 반계 조상인 익제 이재연인 걸 알고 집안 사람들은 더욱 신기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있기 전 이 항복이 절친한 사이였던 한음 이덕형을 찾아가 나라를 걱정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부터 생긴 상서로운 빛이 두 사람이 있는 창가에 비쳐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이 항복이 두어 명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인이 들어와 지금 삼각산에 산다는 신억두라는 사람이 찾아와 영감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하오나 소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말소리만 들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아뢰었다. 이 항복은 신억두라는 이름을 중얼거리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혹시 귀신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자신을 찾아왔는데 어찌 안 볼 수 있겠냐며 들어오시게 하고 술 한 상을 더 차려오라고 했다. 이 항복과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 항복만 미친 사람처럼 신억두라고 하기에 누구인지 몰랐는데 두억신이라는 말이었군요. 두억신이 어찌 일부러 나를 찾아오셨소 하며 술을 권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한동안 주고받았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물러가려 했는데 이 항복이 그들을 제지하며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이 항복은 마루 끝까지 마중을 나갔다 돌아와 그와 나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삼각산에서 내려온 두억신인데 네월에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나 백성들의 3분의 2가 죽을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있소. 주상께서는 의주로 몽진하셔서 구원병을 청해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실 것이며 우리나라의 수군과 육군에서도 중신이 나와 나라를 구원하겠으나 오랜 동안 큰 고생을 할 것이라 하네. 그자가 공연히 사람을 놀라게 하겠는가. 난 이미 주상 옆에서 죽을 각오로 했으니 자네들도 정신 차리게. 그들은 침울한 가운데 술자리를 마치며 그날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또 이 항복이 젊을 때 글을 읽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소녀가 매일 찾아와 이 항복의 모습을 보고 가곤 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리는데 이 항복이 홀로 앉아 있으니 소녀가 또 와서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 항복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으니 소녀는 자신이 무녀인데 자신이 모시는 신이 도련님을 뵙고자 해서 찾아왔다고 하였다. 이 항복은 그럼 그 신령과 함께 오라고 하니 밤에 비가 그치자 소녀가 다시 찾아왔다.
문을 열고 보니 얼굴은 옷과 눈처럼 희고 눈썹이 그림 같으며 남색 도포에 붉은 띠를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이 항복은 그의 차림새로 보아 귀한 분이라 여겨 관복을 입고 예의를 갖추어 맞아들였다. 그리고 어찌해서 자기를 보고자 하는지 물어보니 영가는 자신이 복성군이라 말하였다. 복성군은 중종과 경빈 박씨의 아들로 이항복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신 왕자였다. 경빈 박씨가 작사의 변에 연루되어 세자를 저주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어머니와 함께 사사되었다가 훗날 김알로의 아들인 김희가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 신원되었다. 그는 억울한 죽음으로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있어 세간의 공론이 어떠한지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심약하여 영가인 자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이항복은 비록 젊지만 훗날 매우 귀하게 될 것이며 기백이 있어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였다. 이항복은 원통함이 풀린 지 오래되었는데 듣지 못하였는지 물었다. 복성군은 제사 때 알려주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친지들이 자신을 위로하려 하는 이야기 같다며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알고 싶다고 하였다. 이항복은 세상 사람들도 복성군의 죽음을 얼마나 애통하게 생각하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복성군은 눈물을 흘리며 진실로 그렇다면 비록 아홉 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로 소녀에게 명하여 가져온 과일을 건네주었다. 이항복은 복성군을 전송하려 몇 걸음 쫓아갔지만 복성군은 홀연히 사라지고 없었다. 이항복은 기이한 일이라 평생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가 만년에 북청으로 귀향을 갔을 때 동학 이한눌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한다.